네, 헤드가 커서 아름다운 기타 단젤리코입니다. 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과 잘 어울리는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게 은총씨가 인트로를 할 때 두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고 심지어 논리도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저 원래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 무슨 얘기를 하려나 엄청 불안했다고. 아,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죠. 뭘 그렇게 아니 낙엽 얘기를 할 때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데 잘 어울린다 하니까 오 이렇게 낙엽색이네요 기타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좋네. 평화롭게 네. 인트로가 마무리될 그 줄이야. 뭐 다들 이제 주변 나무가 있겠지만 저희 작업실 특히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바닥에 은행의 피 노랗게 떠오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우리 버즈비 앞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 잠깐만 몇 시간만 대놓으면은 완전 차가 그거 은행잎 맞아가지고 노랗게 네. 되죠. 그리고 지금 은총 씨가 오늘 뭐 기타도 나비각색이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또 은총 씨가 머리에 있는 그 길고양이도 이제 약간 그렇죠. 가을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그 누가 댓글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너무 빵 터져가지고 은총 형 머리에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길고양이 누가 봐도 아는 길고양이 색이죠. 네, 그렇죠. 그 길에서 정말 길고양이. 자주 보이는 네, 그 길고양이. 네, 그 가을과 잘 어울리는 가을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자주 가는 리페어 샵이 있는데 기타 리페어라는 네네네. 이름이 기타 리페어예요. 이름이 기타 리페어. 네, 네. 거기에도 그 삼색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와, 네. 그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염색을 하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네. 저의 머리는 다 회사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고양이를 얹어라 이번에 이렇게 해주신 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낙엽색과 잘 어울리는 정말 뭔가 약간 그 느낌이 딱 고엽. 예. 그죠. 그런 고엽과도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 그래서 아까 은총 씨가 이거 갖고 잠깐 고엽 치고 있었죠. 오텀 리브스를 네. 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오텀 리브스. 고엽? 네, 고엽. 오텀 그 리브스. 오텀 리브스를 옛날에 한자로 우리나라로 이제 번안해서 낼 때 고엽이라는 이름으로 냈었죠. 아, 진짜요? 네, 네 맞아요. 전 네. 몰랐어요. 그 고엽이 그 그냥 그 죽을 고 해가지고 그 죽은 잎을 해갖고 고엽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였죠 그게? 저번에 말을 고. 말을 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엽제 옛날에 그 고엽제가 그 할 때 그 고엽제는 죽을 건가? 그것도 말을 건가? 말을 고. 그것도 말려 죽이는 거겠죠. 예, 아니, 근데 낙엽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뭔가 고엽이라고 옛날에 네이밍 센스가 좀 그랬어요. 보면은 고엽. 만능 남자도 그랬고 뭐라고? 만능 남자 몰라요? 데리브라더 러버 리를 보이 그거 만능 남자로 번역돼서 들어왔었어요. 만능 남자? 그리고 에이틴앤 라이프가 28 청춘이었고 28 청춘이었고 이제 네. 그리고 그 60년대 그 녹색 마음 그거랑. 네. 그린틴티드 식스티스 마인드랑 그리고 맞아요, 저 앰프에 또 하나 있었는데 앰프의 프레젠스가 뭐였죠? 저거 윤곽 윤곽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음향 그 용어들이 네. 번역돼서 온 것들이 많은데 개인이 이득 예. 개인 이득 그렇죠? 아니 뭐 개이득이지 아니 도대체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정말 옛날 얘기죠. 아, 80년대 말 90년대 다 이랬다. 맞아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걸 기억해.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봤던 그 미스터빅 판에 만능 남자 보고 이건 무슨 노래일까 이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데디 브라더 러브 앤 리틀 보이. 형은 나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 강원도가 유독 느려. 아. 유독 느려서 그래. 자 그렇습니다. 고엽에서 촉발된 이 또 옛날 얘기를 고엽 나 오늘 충격 받았다. 그렇습니다. 진짜로니까. 말을 꼽니다. 말을 네. 꼬.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디안젤리코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디안젤리코 예전에 저희가 예전이라 그래봐야 뭐 그렇게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세 달 됐습니다. 세 달. 네. 그때 했었던 디안젤리코 한번 더울 때 들어왔네. 쭉 복습해볼게요. 그러게요. 엄청 더울 때 들어와서 지금 이제 가을에 또 들어왔어요. 네. 더울 자. 때가 아니라 비 올 때. 아 그때 맞아. 한달 내내 비 올 때. 그때였다. 비만 올 때. 맞아요. 저희가 그때는 이제 그 라인 자체를 그 프리미어 라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프리미어 라인보다 더 상위급의 라인들이 네. 이제 엑셀과 디럭스 라인들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때 나왔던 기타들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00만 원대 초반이었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들이어서 네네네.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서 점수가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기대가 돼요. 그때 프리미어 DC 모델 이 모델이 125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은 블루스를 칠 때 시카고에선 팬더를 치고 뉴욕에선 디안젤리코를 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은총씨는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저는 중음 복고 중음이 강조된 복고 기타들에서 중복 이렇게 중복 네, 8.5, 9.5, 9.0 은총씨가 무려 9.5를 주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싸잖아요. 그렇죠. 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미니 DC 모델이었어요. 이것도 125만원이었는데 어, 선생님이 뉴욕으로 간 파퀴아오. 네. 윤총 씨는 성깔 있다. 네. 저는 말만은 복고해서 말복. 네. 말복. 어. 맞아. 그때 이 기타 좀 성깔이 있었어요. 네, 성깔이 있었죠. 생긴 거랑 진짜 매운 고추 느낌이 네. 좀 있었어요. 그래서 9, 9.5, 8.5. 윤총 씨는 진짜 점수를 정말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리미어 EXL 1 모델. 이 모델은 어, 평가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박했네요. 125만 원이었고요. 선생님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맛집. 네. 윤총 씨는 연주감은 다 좋다. 저는 완전 복고돼서 초복, 초복고. 어. 그래서 초복 복 시리즈로 했죠. 아, 복 시리즈로 했죠. 8.0, 8.5, 8.0 이렇게 나왔어요. 오. 자, 그리고 프리미어 아틀란틱 모델. 요거는 다른 모델들보다 가격이 조금 싸네요. 115만 네. 원이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일렉은 역시 솔리드. 어, 윤총 씨는 네 대 중 가장 상남자. 저는 어, 돌아오고 싶은 싱글 해서 돌싱. 돌아온 싱글 말고. 그날은 다 말을 줄였네. 네, 그날은 초복, 중복, 말복, 돌싱. 9, 9.5, 9. 그러니까 첫 등장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되게 의외로 은총 씨가 엄청 디안젤리코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은총 씨가 직접 쳤으니까 그쵸. 가장 점수가 좀 뭐랄까. 저 의미 있는 점수 보면은 은총 씨가 약간 그 D의 의지를 좀 계승하는 네. 그런 게 있어요. D만 들어가면 좋아. 옛날에 디젠버거 왔을 때도 디젠버거 엄청 좋아했었고 이번 그렇죠. 디안젤리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디안젤리코 세대 디젠버거 한 대 하잖아요. 예. 오늘도 D대예요. D대. 네. D대. 그래서 김D 은총입니다. 네. 네. 몽키 D 루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D의 의지 이어받은. 뭐 네. 자꾸 D라 그러면 쉑터에서 뭐라 그럴 텐데. 아, 네. 쉑터에서도 네. S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꾸. 저는 쉑터 공식 아티스트 김총입니다. 네, 그렇죠. D 쉑터예요. 네. 네. D 쉑터. 네, D 쉑터.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디안젤리코의 XL EXL 1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뭐 사이트상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세 가지 라인으로 크게 나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프리미어 라인이 있고요. 네. 프리미어 라인과 엑셀 라인, 디럭스 라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리미어 라인이 사실은 저렴했던 라인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엑셀과 디럭스에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하는 처음으로 하는 이제 엑셀 EXL 1 모델은 저번에 했었던 그 EXL 1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좀 그 뒤에 붙는 게 좀 차에 붙는 건 좀 반대로 가네요. 그러니까 보통 디럭스 이러면 되게 낮고 프리미어가 좀 더 높을 것 네, 같은데 프리미어가 제일 낮고로 네, 조금 반대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EXL1 저번에 썼던 프리미어 EXL1이 125만 원이고 이번에 XL EXL1 이잖아요. 이게 230만 원이거든요. 거의 어, 두 배 가까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지금 스펙 차이를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3피스였는데 요거는 중간에 월럿이 들어간 네, 줄이 쫙 들어간 요 네 개 3피스 메이플 월럿 메이플 3피스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면 네. 되겠네요. 또 5방콜에서 4페로로 지판이 바뀌었고요. 아. 그 전에는 덩컨 디자인드 플로팅 미니 험버커였는데 이번에 세이머 덩컨 어, 조니 스미스 미니 험버커로 어,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와 사운드의 정체성을 조니 스미스가 기타리스트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네 좀 예전 기타리스트 네. 조니 스미스 미니 험버커가 장착이 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스펙이 같은 이제 뭐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그 탑과 바디라고 해도 목재 그레이드도 조금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스펙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좀 더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고급화되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스펙을 살펴볼게요. 네. 네. 메이드 인 코리아 111cm 전장, 무게는 3.24kg고요. 두께는 76에 조감으로 보면 아치팩 아치탑에서 약 80 정도 보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5mm로 다른 피지컬에 비해서는 9프렛이죠. 네. 이거는 벌써 통기타라. 그렇죠. 근데 다른 피지컬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아요. 네네. 잡을만합니다. 네.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탑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바디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주 보인다. 네. 그리고 3 피스의 메이플 월럿 메이플 C쉐입 넥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어, 그로버 슈퍼 오토매틱. 야, 참 넉넉하게 달려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름, 지판은 포페로, 지판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은 648mm, 22 미디엄 점프 프렛이고요. 세이머 덩컨, 조니 스미스 미니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하나씩 달려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 골드 트래피스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딱 보시면은 그 EXL 1 모델이 디자인은 똑같아요. 아, 딱 그렇군요. 네, 겉에서 보면은 바디 사이즈와 전반적인 디자인이 같은 모델들인데 단지 프리미어와 XL에서 이제 그 가격대가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픽업 셀렉터 없으니까 나 세상이 이렇게 좋네. 그러게 맨날 20개씩 하다가 대신에 오늘은 네. 이 기타가 없으니까 톤노브랑 네. 그 피크랑 핑거링 네,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주법 위주로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게 그거 아니야? 더 복잡하잖아. 더 복잡하게 많이 해주세요. 더 쳐도 돼요. 그, 자 팬더고요? 네 팬더입니다. 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 근데 보면은 막 밑단이 엄청 두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죠 사운드가. 마샬 게임 오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원데이리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E마이너 치실 때 예. 요거 얘들 해머링 풀링 가져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연결하면 해보시면 재밌어요 그냥 네, 뭐 치든가 말든가 마샬도 한번 해볼까? 뭘 급발진하고 있어 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샬 바꿨으니까 마샬로 바꿔 이거. 깁슨의 뭐 335나 막 이런 느낌의 그런 할로우랑은 완전 다르고 달라요. 오히려 비슷한 걸 찾자면은 이것도 궤가 다르긴 한데 그나마 깁슨 쪽보다는 야마하의 뭐 예. SA2000이라는 거 약간 요런 쪽에 좀 선명하고 깔끔한 할로우 바디 예. 계열의 느낌이 좀 이게 하이가 좀 있어서 하이가 있고 미들 로우가 그렇게까지 부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돈된 네. 느낌의 할로우죠. 그렇습니다. 다시 팬더로 가서 마샬 게인 안 들어. 마샬 게인 들어볼까? 네. 그래도 해야죠. 들어봐야죠. 네. 저희는 뭐 기타 가리지 않습니다. 마샬게인 일단 지금 게인이 8인데 게인을 우리가 한 5 놓고 그 다음에 네. 8 가보죠. 네, 지금 5 나왔습니다. 네. 8. 이거 뭐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진짜 만능 남자 아니, 그래도... 만능 남자 한번 쳐봐. 그,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능 그래도... 남자 치면 어떻게 달라나? 많이 궁금한데요? 네. 만능 남자 약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좋아요, 멋있네요. 이게 정말 이걸로 만능 남자 치니까 선생님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팥죽에다가 저기 갑자기 그 무슨 저기 뭐야 그 딸기 시럽 넣은 느낌이야. 안 어울리는 느낌.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 저런 사람 봤어요. 그 루실 있잖아요. 네. 깁슨 루실로 메탈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못 들어요. 루실로 메탈이다. 자, 요 메이킹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갔죠? 네, 많이 갔네요. 네. 네, 이거는 그냥 한. 근데 이거 뭐 메이킹 할 게 있나 이것도? 뭐 약간 다시 이걸 넣어주는 거죠? 네. 지금 톤이 풀인가요? 네, 풀. 네. 이따 톤만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좀 낮췄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사실 우리가 뭐 좀 재즈 느낌으로 톤을 잡으면 쓸 수 있는 좋은 예시죠. 이게 사실 이미 시연그를 연주하면서 해면서 그 피크로 치긴 했는데 물론 좋은데. 저는 이게 피크보단 자꾸 손으로 치게 되네요. 그럼요. 사실 뭐 할로우 바디 치면서 손으로 치고 이런 사운드들 원하니까 이런 기타를 또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마샬에다가 그 앰프 게인 해놓고 피크로 치려고 이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 있지. 있을 순 있지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있을 순 있어. 왜? 저기 밥에다가 딸기 시럽 넣어서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럼요. 할 수 있지. 그 뭐 그 개들도 보면 막 담배꽁초 주워 먹고 이런 애들 있어. 맞아, 맞아. 이거 개가 잘못된 거지. 그럴 수 있지만 고쳐줘야지 그러면. 먹으면 안 돼. 뭐 이래. 그거 해야지. 그걸 내 또? 그것처럼 뭐야? 그 영화 배우 누구시죠? 그 저기 차승원님이랑 되게 친하신 유해진님이 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 뭐 애가 또 달롱이야. 달롱아, 달롱아인데 걔가 안 보여. 안 돼. 아, 그러면 나와? 안 돼 하면 걔들이 일단 안 돼 하면 놀라니까 와. 아,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은 놀래서 와. 놀래서 와. 아, 뭐, 좋네. 일단 안 되라고 해야 된다. 일단 안 되라고. 어. 자, 일단 안 돼. 아, 안 돼. 이거 안 돼 일단. 이 좀 마셔라 안 돼. 아, 잘 안 돼. 자, 뭐 어쨌든 하이 게인으로 치려고 이걸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뭐 농담처럼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네. 하이게인 칠 거면 딴 기타 사세요, 제발. 네. 이런 거 말고. 네. 아니, 그나마 그것도 사실 우리가 뭐 좀 이것도 좀 희한하긴 하지만 그나마 용인할 수 있는 영역이 예를 들면 팬더 스트레스로 메탈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 뭐 그래. 굳이 그걸로 하겠다면 해라. 근데 이걸로는 굳이 하겠다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냥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은총 씨의 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뿅.
뭐 우리도 아까 여기다가 강렬한 뭐 톤을 뭐 얹어 볼까 했으나 네. 이 정도가 가장 이 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 뭐 맥시멈의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이거잖아요. 이거 어탐이죠. 네. 그렇죠? 이런 거야 되잖아. 네. 예쁘고 좀 뭐 좀 차분한 느낌의 그런 클린 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완전히 뭐 좀 그 빈티지한 느낌의 막 톤 깎인 그런 재즈보다는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의 선명하고 조금 톤 자체가 되게 플랫하게 잡혀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는데 좀 최적화된 기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XL1 같이 보셨고요. 확실히 그 예전에 인도네시아 라인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 사운드가 나네. 네, 네. 사운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한 조평을 들어보면서 확인을 또 해볼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조평 드리겠습니다. 네, 멋쟁이는 극도로 심플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을에 어울리는 기타 축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축이. 네. 오, 오, 좋네요. 멋있다. 축이. 야, 어떻게 두 글자로 했어? 괜찮네. 야, 좋다. 좋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멀쩡하지? 선생님, 제가 약간 이렇게 하면 선생님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야마하 친구하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야마하, 야마하 친구하자. 둘 다 멋쟁이들이에요. 네, 뭔가 그 일맥상 통하는 그게 있어요. 몇 대 몇 대 몇 888.5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가격대가 200만 원대로 확 뛰다 보니까 네,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 모델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조금씩 이렇게 네. 낮춰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네요. 자, 오늘 XL1부터 XL, EXL1부터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원패시 모델입니다. 이것도 디럭스 아틀랜틱. 기존에 이제 아틀랜틱 모델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간 상위 버전의 220만원짜리 디럭스 아틀랜틱은 과연 또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또 디럭스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